아이씨 못할 뻔했네. 아니 여기가 시차가 1시간이 나가지고 휴대폰이 시간이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쎄하다 하고 지금 영무원분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맞대. 가보자. 아 요번에 타는 열차는 2등칸이고 22시간 정도 탈 예정입니다. 5.18인 것 같은데? 확실히 1등칸이 좋긴 하구만. 야 근데 그럼 이렇게 짐칸이 있는 게 어디냐. 우리 어머님이 틱톡을 엄청 좋아하신다. 악타우? 악타우? 아, 다, 다. 오케이. 이런 거지. 타자마자 그런 티를 주시는. 짜이. 카자흐샤 이리는 다발. 가자. 야. 카자흐 짜이. 아, 카자흐 짜이. 아하. 사크 나데. 사크 부추 사크. 아, 슈가. 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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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흐메. 니. 진이비. 아하. 라흐메츠 카제. 아하. 라흐메 카자. 라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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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붓. 자붓. 진. 진. 자붓 진. 진. 아, 고쉐. 고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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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딱고? 마마, 파파 있어? 응. 있대? 응. там живут кореи. 야. 마마, 파파, 유준이 카레이. Немножко язык знаешь, чуть-чуть. Чуть-чуть язык знаешь? Чуть-чуть. Молодец, ничего научишься. Хлеб будешь хлеб? Крут. Крут тебе. Ой, крут, кру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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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 крут. Казак. Крут. Казак, крут. Я. Крут. Яхме. Ой, молодец. Ой, молодец. Видишь, как танцует? Много не кушай нельзя. . 사물함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요런 모양 기차도 또 처음 타보네. 요런 거 있는 거. 화장실은 공용을 써야 됩니다. 깔끔. 약간 이런 게 있었어. 어? 뭐야? 안 되네? 내가 이제 짐칸. 여기는 알 수 없는 TV가 있어요. TV도 안 돼. 아무튼 자 22시간 출발. 안녕히 주무세요. 엄청나다. 여기가 어디 여기야? 인터넷이 잘 안 터지니까 위치도 모르겠고. 잠깐 한 20분 정차한다고 하는데 이번 열차에는 식당 칸이 없어서 이렇게 사 먹어야 됩니다. 우와 이거 맛있겠다. 오케이. 뭘까 이게? 이런 선로 까는 그런 기계 같은데? 탱크 같이 생겼다. 밥 먹으라고 피해 주셨습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같이
같이 먹자고 했는데 어머님들은 아예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셨대요. 밥은 꿀로비랑 무슨 고기 볶은 게 있길래 그거 샀어요. 뭔가 살기 위해서 먹는 듯한 이 느낌. 이런 걸 먹고 있고 이제 출발합니다. 야 진짜 황무지다. 황무지야. 기차역이 있긴 있어도 뭐 아무것도 없어. 대체 여기는 기차가 왜 서는 걸까? 여기는 상점분들도 없어. 상점 대체 뭐하는 역일까? 한국이야? 한국? 네, 이름 뭐? 어? 뭐야? 이름? 이름? 진, 진. 진? 응. 한국어? 나 한국말 알아. 어떻게 알아요? 아, 그냥 이렇게 했어. 아, 진짜요? 어디? 동두주? 광주? 어디가? 저기, 베이누. 베이누? 응. 우즈베키스탄 가요. 우즈베키스탄? 어, 한 명이야? 네, 한 명. 도리스? 이름이 뭐예요? 이름? 송율 한국어. 한국어. 한국 송율. 송율? 어. 오호. 몇살? 몇살? 서른 삼십. 삼십? 응. 삼십이야? 어. 몇 살이에요? 나? 어. 23. 23? 한국말 잘하시네. 나? 어. 한국말 많이 안 몰라. 아니 잘해 잘해. 잘해. 네. 여기 이름이 뭐예요? 여기 타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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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워터. 네, 어, 워터. 타세이 물이 여기 거야? 네. 아. 공장. 아, 저거예요? 아, 이 그래서 공장이죠. 아, 그래서 여기 멈추는구나. 이것도 한국에서 아, 샀고. 한국에서. 이거 또 한국이야. 이거 다 신어 왔어. 카자흐스탄 이름 아나르. 아, 아나르. 한국 이름 송율. 여기 송율 아나르비 이게 똑같아요. 로마지. 그다음에 어디 가냐? 아, 방 저기. 아. 밀크? 오이. 밀크? 디퍼 밀크 원? 와우. 조금만 먹을게. 조금만. 엄청 걸쭉한 요구르트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뜨거운 물 나오는 곳. 여기서 컵라면 같은 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정수기.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약도 있어. 뭐 때타월도 있네요. 여기 때타월. 이상하게 이 나라에는 때타월이 엄청 많더라고. 한국말로 이태리 타월 이렇게 적혀 있어. 자. 차에서 점심 저녁까지 때우고 있어요. 좀 가는 덕지층에. 뭐 이등석도 나쁘진 않았는데 아까 한 5시간 전부터 에어컨이 고장나서 아 죽을 것 같아. 시원해 시원해 여기. 아, 여기 시원해. 아까 거기 더 하. 오 한국. 네. 찜질방 찜질방. 2년 일했어. 2년? 2년. 얼마? 돈 많이 벌었어? 나? 광장, 나 머리 광. 오, 머리. 그러네. 사이둘라, 아. 아나르바이크. 아. 오, 여기에 돈 다 있어? 네, 네. 오, 잘 써야 돼. 여기 무슨 일 해, 여기서? 시큐리티. 시큐리티? 아. 저기 있어, 저기 뭐. 고랭, 나 보고 싶어. 고랭, 월곡동. 월곡동. 어, 아무튼 좋은 추억이 있는. 다 있어. 집이 있어. 차 있어. 벌써? 난? 어. 예. 저기 뭐야 투르크스탄에 거기에 네. 집 있고 차 있다고? 집 있어. 이야 잘했다. 집, 차. 어. 지금 일 있어. 일도 있고. 빨리 결혼. 없어. 빨리 결혼. 이렇게 다 하고. 이야 이거 봐. 야 모델이라니까 이뻐. 모델. 어 이뻐. 어, 송율 이뻐 이뻐. 이야 멋있어 진짜. 아니 진짜. 어디 가도 아무것도 없을까? 몇 시간째 이러네?
что это такое? Ляхме. Бай-бай. Бай-бай. Ахмед. Ляхме. Давай. Давай. Айго. За, 이제 두 번째 열차 끝났고요. 여기서 새벽 4시 50분까지 대기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 열차를 타고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갑니다. 베이누? 아트라우, 아트라우. 아니, 베이누? 베이누? 어. 그 우즈베키스탄 가는 게 새벽이야, 내일 새벽. 아침에. 율, 넌 여기서 어디로 가? 나? 일가. 여기서 일가? 시큐리티? 네. 야, 참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딱 내리는 친구를 알게 됐고 그 애가 하필 또 한국에서 일했던 친구야. 신기해. 나? 여기서 널 만난 게 너무 신기해. 여기? 여기 사람들이 많다. 우선 짐은 근처 식당에다가 넣어놨고 기차에서 먹어야 될 양식들을 좀 사러 나왔는데 분위기가 조금 뭔가 신선합니다.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뭐 트루먼 쇼 어딘가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야 여기. 오케이 바이 바이. 전화했어요? 친구가 전화했어. 오케이 바이 바이. 동생 잘 보내고 6시간 버티면 됩니다. 6시간. 지금 뭐 함덕. 함덕? 바이바이. 바이바이. 난 이거 저 시스템이 이해가 안 돼. 제가 4시 55분 차인데 지금 1시 35분이거든요? 이걸 왜 지금 가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 여기가 시차가 1시간이 나긴 하는데 지금 3시간이나 차이가 난단 말이죠?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나. 아무튼 이번에 타는 열차는 3등판이고 계단 시작점이 엄청 높은데? 오. 짐을 한 보따리씩 들고 가시네? 파스포트. 지금? 뭔가 연식이 엄청 오래된 느낌이 온다. 들어갔어. 이 창틀 이런 게 다 나무야. 진짜 완전 오래된 그런 열차네요. 이것도 뭔가 엄청 오래돼 보여. 20번? 지금 여기가 50번인데. 와. 장난인데? 아유, 애기들이 엄청 많다. 그전까지 탔던 열차들이 진짜 좋은 거였어. 네, 카자흐스탄에서 탔었던 3등칸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국경을 넘어가는 칸인데 국경은 넘어가는 열차라서 뭔가 좀 약간 양측에 뭔가가 있어서 신식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와, 진짜 연식이 언제적이야 이건. 대단한데. 저 초등학교 때 이런 창문 보고 그 이후로 못 봤거든요. 무슨 시스템으로 열리는 걸까 이게? 미는 걸까 아니면 부셔질 것 같아서 못 하겠어 함부로. 아, 근데 이 열차는 대체 왜 일찍 온 거야? 나 알 수가 없네. 아, 이건 무슨 시스템이야?
이거 이게 창문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자동적으로 올라가니까 이거를 대낮 생활했지. 엄청나게 과거로 돌아온 기분. 전체적으로 그 전에 탔던 열차들이랑 비슷해요. 근데 그냥 오래된 열차입니다. 여기도 이런 걸.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기에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이 공조기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얘네들도 전자였는데 아무튼 참 올드하고 매력적이야. 화장실은 다 열리네. 진짜 감명받았어요. 이런 이 창문에 이런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여행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나름 최신식으로 시스템을 도입한 거야 여기서는. 하지만 어우 빡세다. 길이가 이 정도는 안 맞는데? 애초에 여기용이 아니고 어디서 요 정도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사다가 이렇게 깔아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데? 그래 저거 없으면은 이거 완전 약간 나무판인데? 오오오 여러모로 아주 재밌는 기차일 것 같습니다. 기장님이 오셔서 여권을 또 다 가져가시네요. 고릴라라고 하는 음료수인데 이 나라의 에너지 드링크 뭐 레드불, 핫식스 이런 거 오늘 벌써 세 캔째입니다. 아 오랜만에 하드 트래블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야. 이렇게 3일을 연속으로 또 막 이동하고 이런 게 좀 확실히 나이가 들긴 들었습니다. 드디어 린넨을 주셨습니다. 베이비 Спасибо. Ну, что за спичку? А. Иди буду. 웬만하면 그냥 타려고 했는데 이게 제 가방이 엄청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한번 닦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창문을 열고 달리다 보니까 분진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인도에서도 이렇게 분진이 좀 많이 왔었거든. 다리가 이만큼이나 벗어나가지고 좀 불편한데? 이렇게 하고 자야 될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여권을 다시 주셨어요. 진짜 그 국경을 어떻게 넘는 건지 모르겠어. 기차가 어디 국경에서 멈추고 우리가 다 내려서 거기를 가는 건가? 뭐 아무튼 예, 여쭤보니까 기차가 일찍 온 거는 일찍 온 거고 출발은 똑같이 한다고 하네요. 일찍 와서 뭐 여권 같은 거 검사하시고 제 옆에 분도 이제 주무시기 시작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보통 제가 육로 국경 넘을 때는 뭐 버스나 택시 이런 거에서 뭐 그런 그 국경 컨트롤 하는 데에서 내려서 이제 출입국 하고 다시 이제 그거를 타고 이랬는데 기차로 국경을 넘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과연 요거는 어떻게 그 출입국 컨트롤을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조금 자고 조명이 비자 아 비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칸으로 내려오라고 하시네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카자흐스탄 거는 잘
이제는 우즈베키스탄 그 입국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열차 시간이 다양하지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이때 출발하는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냥 날을 세야 돼요. 뭔가 잔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조금 빡셉니다. 이게 우즈베키스탄 카라팔칵스탄이라고 하는 역인데 지금 여기서 한 1시간 반 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군인들이 다 가져간 상태고 여기서 이제 입국 심사가 자연스럽게 되나봐요. 도장을 찍어서 다시 여권을 갖다 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입국이 완료가 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겠죠. 몇 시간? 이렇게 가끔씩 멈추면은 뭐 음식이나 아니면 환전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요거 반납하고 화장실입니다. 그냥 연식이 오래됐다 뿐이지 엄청나게 더러운 편은 아니에요. 계단 너무 높아. 바이바이. 오. 아, 기차 탑승 시간 하면 한 50시간. 그리고 대기하고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한 70시간 가까이 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긴 시간 또 이동만 하고 이래가지고, 아, 조금 약간 허리가 아픈데. 재밌었어요. 기차를 탄 상태에서 국경을 넘어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서 저의 여행력이 또 올라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입성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또 재밌는 여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여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늘 온도가 39도입니다. 와, 또 죽을 것 같아요. 거의 포복인데 이거는. 이거 갔다가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